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뭇가지에 가을의 흔적이 가득한 이날 보혈의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길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하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진선미의 깊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이 인생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그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할수록 핸드폰을 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낼수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면서 자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늘도 좀 쳐다보고 구름도 흘러가는 구름도 쳐다보고 와 지금 나뭇가지가 가을옷을 지금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자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만 아멘. 두 번째로 선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선한 일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편안한 날에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나고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삶의 전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주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던 하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광야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물에 앉았던 하갈이 그 궁극적인 순간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의 나이가 99세였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년 동안. 그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년을. 13년을.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전능하다 라고 소개를 해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은 엘사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권능이 있다, 충족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권능이 있다, 충족하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되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자녀에게 힘이 되고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아파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엘사다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11장의 예언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놀랄 정도로 일치됨을 봅니다.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났다 했는데 실제로 캄비세스, 수메르, 디스, 다리우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갈지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헬라 제국은 큰 번영을 누렸지만 그의 아들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게 됐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11장은 350년의 시간 동안 25가지 역사적 사건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중 29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하루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29개의 예언이 하루에 다 이루어질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0의 84승분이 1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발 의심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에서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룰 능력이 있으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애타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믿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성도다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과거나 현재의 근심과 염려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영원지향적인 세계관, 영원한 성격을 가진 현재를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염려, 근심을 골고다 십자가 아래 다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시다. 아멘. 아멘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충분히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걷고 또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굴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를 바라보던 세계관, 현재 근심을 붙들고 살던 세계관이 변해서 영원한 현재를 사는 세계관으로 변화될 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오늘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덧입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덧입으라.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미래의 축복된 삶을 덧입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형들의 벼가 자기에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덧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꿈을 덧입었어. 덧입고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덧입을 때,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주님은 이런 약속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말을 헬라 아로나보나라고 하는데 미리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맛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고 내 간계 응답하시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미리 맛볼 저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선물로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보증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덧입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덧입고 오늘을 이기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며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라는 뜻으로서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의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에스 루이스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신사가
도서관에서 신앙서적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도 늙어가지만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신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와, 이제 전신 먹을 시간이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픈데 먼저 밥이나 먹자 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에 슬슬 잠이 옵니다. 또 생각해보니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심에는 여러분 왠지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유난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좀 내가 변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건 그렇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기네. 12시 반 넘었네. 오늘 전신 반찬은 뭘까? 악한 사탄은 오늘 또 성도들 삶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귀로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귀로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엉뚱한 생각을 심어서 복음을 혼미케 하고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하는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례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러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뭐요?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지킨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는 곳이 어딥니까? 사는 곳이 어디예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무대에서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들고 내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나를 보내시는 삶의 한 폭발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요. 그곳에서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제발 믿으십시오. 들은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축복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오늘 불러오셔서 말씀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한마디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흠이 없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보십니까? 이유가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가를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오늘 이 완전하라는 말씀 앞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삶의 흔적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럼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점점점 좁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영토에 불합리한 것들이 들어와서 꽉 차여졌던 것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점점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진다. 불합리한 것들은 막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예수님의 매 새벽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기름을 받으셨듯이 나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일사다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 예수님의 결론을 긍정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의 영역의 예수 그리스도가 넓어져서 진리와 생명과 힘 대신 예수의 완전하심과 그 강하심이 드러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